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 변경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내용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범위, 그리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자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계산하는 방법도 좀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또 요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이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라고 해도 이렇게 세분화하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하고 대중교통 이용한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퍼센테이지를 제가 써 드렸는데요. 일반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15% 를 이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40%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쉽게 외우기 위해서 암기하기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통통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네, 소득공제율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실 때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 더 높으시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그래서 이용을 하시는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세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영수증에는요, 여기에 분류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러니까 직불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이제 문화예술 관련 사용액, 그 이제 30%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비를 좀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요. 이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는 두 배로 올렸다가 4월부터 7월까지 이때는 좀 코로나가 많이 극심했었죠. 이때는 80%까지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예전 그대로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카드라든지 그리고 신용카드는 저희가 이제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뭐 비슷한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보험료, 의료비, 뭐 교육비, 그리고 각종 기부금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어야지만 공제를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있는데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 요건.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나이 요건에는 본인의 밑으로 있는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요,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기본 공제 대상자는 이렇게 20세나 60세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나이 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면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소득 요건이라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인 자만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는 경우도 있고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장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이어야지만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내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나이 요건과 또 소득 요건이 있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세가 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나이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되었겠죠.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23세가 된 자녀가 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은 제가 따진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은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이 소득 요건은 따집니다. 그래서 23세 된 자녀가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20세가 넘었으니까 그리고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득이 있는 23세 자녀가 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나이 요건은 배제되지만 소득 요건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세의 이제 자녀의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없다면은 이 23세 소득이 없는 직계 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23세의 대학생이 배우자 맞벌이여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요 형제 자매인 경우에 뭐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생계 요건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는 있지만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의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비속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연봉이 높으신 분들한테 카드를 좀 사용 금액을 몰아서 그분한테 소득공제를 좀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원칙은 이렇게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카드는요. 대금을 지급을 하는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 기준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사용한 금액을 자기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지만 만약에 그 가족 카드를 이렇게 같이 한 사람의 명의의 카드를 둘이 같이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누가 사용을 했는지 그것까지 알아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였다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서 이렇게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해서 신용카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에 이게 좀 약간 좀 독특하긴 한데요.
다른 뭐 보험료라든지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 본인이 지출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요, 세액공제 등이 되는데 유독 신용카드만 이렇게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저희가 현금을 쓰는 경우에 그 가맹점에다 요청을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는데요. 만약에 현금을 지급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을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맹점은 무조건 현금을 받게 되면요, 그 이용을 하신 분이 현금영수증에 인증수단을 제시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인 경우에는요, 10만 원 이상 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을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실 때 뭐 그분의 인증수단을 제시를 못 받아가지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이 지정 코드라는 것은요, 핸드폰 번호 010, 그러니까 그분의 핸드폰 번호를 모르시니까 010-0000에 1234 이 번호로 예,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맹점에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카드를 사용하신 분이 나중에 기억이 나가지고 그 가맹점한테 아, 내가 며칠 날 사용한 그 현금영수증을 내 소득공제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 가맹점에서 아, 며칠자에 그 승인번호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날짜하고 금액을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알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 하시는 이제 그분은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거를 자기 걸로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영수증 수정이라는 그 메뉴에 들어가서 네, 자진 발급분 이렇게 변경하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 승인번호, 날짜,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은 자기 걸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게 귀찮다, 너무 번잡하다라고 하신다면 상담센터 126번 전화하셔가지고요. 전화로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맹점에서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만약에 안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확인을 받아서 영수증이나 이런 증명서류를 첨부를 해서 확인을 거쳐가지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은 자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한도가 있지만 또 최저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한도를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이렇게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써왔지만 이 한도 금액을 계산하는 거를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신 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 첫 페이지에서 통통을 말씀드렸죠. 전통시장, 교통카드,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영수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불 카드도 있고, 네, 직불 카드도 있고,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 카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계산이 좀 복잡해서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이 있고요. 대중교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밑에 도서가 있고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바로 앞 페이지에서 연봉의 최소한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분은 최소한 신용카드를 2,50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1억이니까 이분은 최소한 2,500만 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에서 각각 150만 원을 사용하셨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150만 원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도서에서 1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금영수증하고 직불카드를 2천만 원을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를 3천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분이 얼마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합계를 내면요, 이분은 총 사용하신 금액은 5,4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연봉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셨죠. 그러면은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5,400만 원 마이너스 2,500만 원을 하게 되면 2,9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2,900만 원을 구성하게 되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소득공제율이 높은 위에서부터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채워진다라고 하면 전통시장, 교통카드, 그리고 도서 100만 원, 그리고 직불카드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5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900만 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40%, 그리고 통통은 제가 40%라고 말씀드렸죠. 도서는 30%, 그리고 현형 직불카드도 30%, 그리고 나머지는 15%를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는 60만 원, 여기 60만 원, 그리고 여기 30만 원, 그리고 여기는 6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75만 원이 돼서 이분이 공제 가능한 금액이 825만 원이 나오십니다. 네, 825만 원을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한도에 걸리시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공제 가능 금액이 이분은요, 825만 원이 나왔고요. 이 공제 한도 금액, 이 D를 구해야 되는데요. 총 급여액이 지금 1억이었으니까 2천만 원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 1억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인데, 올해 2020년도에는 좀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3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도가 280만 원이시니까 둘중 작은 금액인 280만 원을 한도로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예외로 추가적인 한도를 줄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통통 도서 여기 있죠. 여기 해당하는 금액은 이 공제 가능 금액 있죠. 이 공제 가능한 금액하고 100만 원 하고 100만 원 하고 작은 금액 하고 100만 원 작은 금액을 작은 금액 한도를 더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세 개를 더하면은 150만 원이죠. 그래서 플러스
150만 원. 그러면 이분의 한도는 43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 금액 430만 원과 여기죠. 공제 한도 금액 430만 원과 공제 가능한 금액 825만 원 중 작은 금액인 430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좀 간단해 보이기도 할 것 같으면서도 되게 복잡하시죠? 네. 그러면 이분은 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한도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많이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맞벌이 부부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초과돼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나머지 분의 카드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절세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